계속되는 겨울 가뭄에 고향 마을 이웃들 이제나 저제나 눈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삼남매가 반가운 눈 소식을 몰고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린 고향 마을. 덕분에 삼남매가 머무는 내내 뭔가 즐거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향 생각! 아니 근데 진짜 잠깐만 네. 두 분 혹시 네. 사만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만? 사미? 아니 사만상이가 아니라 사만사원이겠죠. 그렇죠 사원. 아이고 옛날 사람. 네. 요즘은요 네. 사만상이라고 해서 네.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아 미세먼지 야 미 그 미 그 미 그 미 아 되네. 맞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노래를 못할 지경이에요. 아 웃고 있어도 아 눈물이 난다. 왜 이래. 그래도 오라버니 도시에 비해서는 고향마을에 오니까 공기가 깨끗하고 좋은데요? 그죠. 우리 깨끗하고 맑은 공기 네. 많이 들여마시고 네. 네. 신나는 기운 네. 몰아가지고 노래 한번 하고 출발할까요? 아, 네, 좋죠. 하나, 둘, 셋, 넷. 아마리 파티 좋습니다. 출발부터 어깨가 들썩들썩 느낌 좋은 오늘의 고향 마을. 하얀 눈꽃이 흐드러지게 핀 소백산 자락 아래 엷은 살얼음이 깔린 맑고 깨끗한 하천이 유유히 흐르는 그야말로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충북 단양군 어이곡리 한드미 마을에서 1박 2일 신나게 즐겨보자고요. 야 역시 이 말도 조용하네. 어, 그러네요. 그래서 한듬이 아. 마을이잖아요. 한듬이요? 한듬? 한적한 큰 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오. 오. 그래서 좀 말 되네. 그래서 마을이 좀 잔잔하지 네. 않아요? 네. 와, 여기가 좀 깊은 골짜기 그런 거 있는 네, 그런 네, 느낌도 있잖아. 있죠. 산이 병풍이고. 네. 아니 근데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지금? 그러게요? 응? 아유 정말 아마추어 같이 왜 그래요? 왜요? 왜요? 이장님부터 만나봐야죠. 맞네. 아이고. 맞네 맞네. 대장님부터 그렇지, 만나봐야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아니 근데 네. 이 겨울에 네. 이장님한테 가도 일할 게 있을까요? 아 있겠지. 그러게요. 이 엄동설 안에 무슨 할 일이 있을까 싶은데 역시 부지런한 농부에겐 한겨울이라고 다를 게 없네요. 이장님, 이른 아침부터 과수나무 전지 작업하느라 바쁜데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장님 찾아서 정말이야. 이 꼭대기 계셨네.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근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로니아 나무 전지하고 있어요. 아로니아 나무예요? 저 들어왔어요. 단양하면 마늘이랑 아로니아가 엄청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예, 예. 맞네요. 유명하죠. 야, 이거를 단양하면 장... 아로니아죠. 단양하면 아, 단양하면 아로니아. 예. 그다음이 마늘. 예. 옛날에는 마늘이 마늘이 최고였죠. 아, 네. 단양에서는. 그런데 네. 요 근래에 아로니아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는 네. 이제 아로니아를 우선 네. 차요. 아니 그럼 이장님 네. 저희들이 아. 지금 왔으니까 네. 그래도 뭐라도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맞아요. 아니 뭘 도와드려요? 진짜? 네? 아니 뭐 전제는 그전 다 했는데 뭐 아, 이제 도와줄 게 없네요. 그래요? 네. 아니 가만 있어봐. 아 전제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예예. 예. 우리 거는 끝났는데 예, 예. 우리 거 말고 네. 그 같은 마을에 이웃집들이 전지가 한참 바빠요. 네네. 네. 아. 네 다른 집에 가가지고 도와줘야죠. 아우 잠깐 너무 좋았는데 이장님이 일을 다 해놓으셨다 그래가지고 너무 막 날아갈 것처럼 좋았는데 결국은 일을. 네. 아. 아로니아로 유명한 단양 어이곡미도 가는 데마다 아로니아가 지천이죠. 덕분에 1년 12달 아로니아를 달고 사는 주민들은 모두가 건강하답니다. 이장님도 오랜 투병 끝에 건강을 되찾기까지 아로니아 덕을 톡톡히 봤다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아로니아 차즙?
막걸리 맛이. 진짜. 와, 근데 진짜 맛있다. 네. 엄청 진하네요. 네. 네. 진짜 진하다. 몸이 엄청 안 좋았었는데 네. 시골 내려와서 공기도 좋지, 언니야 네. 먹었지 이런 시력도 안 좋았던 것도 좋아지고 네. 또 기관지도 기관지 약 먹던 것도 안 먹게 되고. 이렇게 좋은 거 드셨어요. 네. 네. 체중도 40kg밖에 안 됐던 게 지금은 60kg가 넘어요. 아니 왜 40kg밖에 안 나왔어요? 40kg면 항암제를 많이 맞았어요. 항암제요? 예, 항암제를 왜요? 임파선 암이 있어서 항암제 맞고 네. 또 네. 간암이 있어서 또 항암제 맞고 그래 하다 보니 체중이 40kg까지 됐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몸이 워낙 약하니까 기관지도 또 안 좋잖아요. 네. 또 관절도 안 좋잖아요. 그 시력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 했는데 이거 시골 내려와서 공기 좋지, 아로니아 그 차 먹지 이러는 거 차츰 시력도 좋아져가지고 시력이 휴대폰의 작은 글씨도 네.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건 없어요. 잘 됐다. 그러면서 아닌가? 약도 없다고 안 먹어도 된대요. 엄청 좋아졌죠. 아니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제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을 예, 거 아니에요? 예, 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는데 그 투병 생활도 그 대학병원에 세 군데를 갔어요. 한 군데 가니까 시기를 놓쳤다 딴 데로 가라. 네. 또 다른 그 대학병원에 가니까 또 딴 데로 가라. 네. 그 의사 소견서 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는 집으로 가라 했었어요. 포기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래 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집으로 가라 하는 거를 예,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가 살아계셨어요. 네. 예, 어머니 말씀이 이 병원, 저 병원, 대학병원 좋은데 다 찾아다니다 이까지 왔는데 집으로 가라면 어떡하냐고. 우리는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담당 의사 말씀이 그러면 소견서 써줄 테니까 서울대학병원에 가세요. 그랬어요. 예, 우리는 어머니 말씀이 서울대학병원이고 어디 우리는 아무데도 못 갑니다. 여기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차, 또 암에 좋다는 거, 또 암 병동에 있다 보면은 보호자, 또 문병 오는 사람들 네. 그 암에 뭐가 좋다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듣는 대로 우리 어머니가 다 구해다가 다 싸놔줬어요. 어머, 정말 대단하시다. 지급정성이셔. 그래. 어머니가 나중에 여 시골 와서 얘기 들으니까 어머니가 노박 눈물을 흘리고 다녔대요. 내 병 고치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다니면서 약을 구해다가 노박 차로 끌어주고 하면서 기운 재려면 또 황암제 맞지. 황암제 맞다가 또 초죽음 되면은 또 좋은 거 챙겨먹이 가지고 또 기운 차려가지고 또 항암제 또 맞지. 항암제를 15번을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방사선 치료도 27번 받았죠. 아니 이렇게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특히 어머님은 이제 자식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은 또 옆에 계시는 또 이렇게 또 부인께서는 얼마나 애타겠어요. 네. 그때 어떠셨어요, 심정이? 아, 그 당시에는 이제 애들이 어렸어요. 뭐 어리고 막내가 이제 뭐 4살, 5살 때인데 진짜 그때는 새빵살이 할 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막 피부며 머리도 다 빠지고 피부도 검고 머리도 빠지고 이러니까 방도 안 주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진짜 막 죽을 심정이었지. 그러다 이제 뭐 이제는 시골 내려와갖고 공기도 좋고 이제 막 건강해지고. 언제 그러면은 그때 투병하시면서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완치가 되고 내려오신 거예요? 완치가 되고 내려왔죠. 아니 근데 어떻게 또 그렇게 아무리 좋아지셨어도 이 장기까지 또 어떻게 보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그럼 일이 많거든. 옛날에 여기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컸는데 예, 어릴 적에도 뭐 저 내가 하는 말이라 그러면은 콩 심으면 콩난다 소리, 화소 심어도 콩난다 소리를 들었어요. 저 그만큼 정직하시고 야 성실하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객지 생활을 하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장도 하게 됐어요. 아니 이렇게 건강도 되찾으셨는데 네. 그래도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려면 즐거우셔야 돼요. 어떻게? 저 따라하세요. 네, 똑같이? 네, 네. 그래요. 이장님 부부와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중천입니다. 마을 주민들 일꾼들 오기만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는데 삼남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얼른 서두르자고요. 왜 이렇게 빨리 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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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춤. 이장님 명 받고 출동했습니다. 아이고 불러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우리 전지를 못 해갖고 지금 전지를 좀 도와줘야 되겠어. 아이고 그래서 명 받고 왔잖아요 저희들이. 가위 갖고 이거 해봐. 이거는 진짜 특수 이거 저 전지가 이거. 비싸 뭐예요? 비싸 보이는데요? 여자들은 힘드니까 요. 그거 뭐야 어떻게 잘라야 돼요? 이거를 가만 있어봐. 이런 나무를 자르고. 오, 자동이야, 자동이야. 또 이거, 요 가는 거, 요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가는 거. 어머 세상에. 오, 신기해. 오, 자동이야. 이렇게. 고맙습니다. 뭐 하나 잘랐는데 고맙습니다. 아니 이제 일을 도와줘서 세상 고맙지요. 여느 과수농사가 그러하듯. 아로니아도 손이 보통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늦겨울 아로니아 나무에 물이 차오르기 전에 불필요한 가지를 쳐주는 게 한해 농사의 시작이죠. 잘했다. 아이고 잘했네. 또. 아이고 잘했네. 잘했죠. 파이팅! 밥도 많이 줘야겠네. 처진 가지를 툭툭 쳐내는 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아로니아 전지는 엄청 정교한 작업이죠. 처음부터 묘목의 수형을 잘 잡아놔야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리기 때문인데요. 올여름 어이공리 아로니아 풍년을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손을 도웁시다. 그런데 삼남매, 아로니아는 맛도 못 보는 거예요? 전지 작업 열심히 하고 왔더니 네. 뭐 이렇게 맛있는 걸 주시려고 항상 차려놓으셨어요. 아니 근데 뭐 네 개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가 너무 많이 먹어도 사람한테 안 좋아. 여기 얼마 먹으라는 양이 있어. 아, 어머니들이 너무 많이 평소에 드시니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으니까 뭘 먹어본 너희나 먹어라. 그래서 아니 근데 이거 뭐예요? 뭐 가루도 있고 뭐. 아 이거는 아로니아 가루고요. 네. 이거는 그 생과. 생과. 그리고 이제 또 즙도 있어요 또. 이거를 뽀득뽀득하게 말라갖고 밥에다 이어가고 먹으면 밥이 빨개지잖아. 인간으로만 밥이 빨개져서. 밥을 해주세요? 통으로는 쌀 안 칠 때 아예. 와. 그리고 이거를 볶아야 돼. 삐득삐득하게 말라서 깨끗하면 바짝하면 안 돼. 이래 만져서 고득고득하면 이어가고 밥에도 이어먹고 또 가루는 국에도 이어먹고 떡어갖고 이래 먹고 그거 아르니 하면서 계속 하루에 한 번도 빠져보질 않는데 그랬더니 전에 신장에서 숨이 차서 못 갔던 게 있는데 지금은 막 얼마든지 하네가. 아니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아로니아 때문에 효과를 보셨다 손 들어보세요. 당나. 아니 그러면 아로니아 드셨는데. 저는 이 아로니아 처음 농사 들어왔을 적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추수하는데 막 따갖고 이렇게 좀 갖다 놓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거들어주고 따지고 열매 따주면서도.
많이 먹었어요. 저 생을 열매를.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 열매를 20알을 한번 먹을 적에 네. 요구르트를 넣고 갈아서 마시는 거예요. 한번 먹을 적에 20개. 아, 20개를. 네. 네. 여러분들 그 닭이 좋다고 해서 먹었더만은 네. 한 몇 년 먹었는데 요번에 이제 2018년도 이제 저기 서울 아산병원에서 당뇨약을 갖다 먹는데 네. 그거 갔더만 이상하게 그 선생님이 아유 혈압도 다 정상이고 오. 당뇨도 이게 약을 두 개씩 먹었어요. 네. 근데 이거 하나를 빼야 되겠다면서 네. 아 많이 좋아졌다고 어떻게 해서 이리 좋아졌냐고 묻더라고. 네. 그래서 이거 먹었다 손 안 했고 왜 안 했어요? 왜? 그게 이거 먹어 좋아졌는데 뭐 몰랐지 나는 먹기는 먹어도 좋다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나에 이제 이걸 먹어갖고 많이 좋아졌구나 당뇨가 좋다 하더만 많이 좋아졌구나 지금은 혈압약도 안 먹어요. 아니 근데 그냥 먹으면 저는 이걸 그냥 먹어보면 좀 뚝뚝하잖아요 굉장히. 뚝뚝해도 약이라는 게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 우리는. 땀에서 작업하면서 자꾸 입에 딸려요. 주갖고 자꾸 입에 줘요. 아 이렇게 주워서 먹는 거야. 그렇지. 야 그러면 감사. 어머니는 당뇨. 어. 그다음에 혈압이 네. 좋았다. 와. 네. 그럼 이게 또 다른 우리 어머니. 네. 네. 어머니. 저는 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눈이요? 네, 저는 농사를 안 짓고 네. 어, 여기서 이장님이 작업할 때 네. 작업하면서 또 참 우리 이분 말따라 막 그냥 알로 주워 먹고.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니 근데 이 눈에 좋다는 게 제가 요즘 이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요. 그게 노안이 와서 그렇잖아요. 노안이 와서. 아 그 노안이 그 노안에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진 이유가 단양 물론 아로니아도 다른 데도 아로니아가 좋아요. 다른 데 것도. 근데 특히 좋은 거는 단양 것이 더 좋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아로니아 그 아로니아뿐만 아니라 마늘도 원래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마늘. 또 고추, 또 뭐 네. 허담태 배추, 뭐 무엇이든 네. 단양 것이 좋대요. 그래서 나는 왜 좋은가 그랬더니 네. 그 땅이 석회질 땅이라 석회질 땅이라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아 석회질에 있는 그런 채소들은 석회질에서 키워야지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맛있대요 여기가. 다 너무 다 좋다 그러네요. 아로니아 아로니아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 마늘 좋아하다가 그러면. 깡무장에도 이거 배추 좋고 무 좋고 다 그런데. 아니 그리고 우리 두 분이 얼마나 아로니아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냐면 옷도 옷 색깔만 보세요. 보라색. 완전 얼마나 네, 아로니아를 많이 드셨으면 이렇게 색도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아로니아를 좋아하니까 옷도 색깔도 아로니아 그 보라색을 좋아해가지고 보라색으로 입었지. 아로니아를 너무 사랑. 바지도 봐요. 바지. 한번 바지야. 양말 입어봐. 양말 입어. 아니 양말. 이야. 이건 아로니아 축제 이거 수건도 있는데요. 우와. 아니 아로니아 축제도 있네요. 이건 네. 언제 하는 거예요? 8월 달에요. 8월에. 네. 오. 수건도 보라색이다. 네. 아, 우리도 가보고 싶다. 오셔요. 네. 오시면 진짜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요. 놀러 갈게요. 저희 동남매가. 네. 내가 아로니아 많이 갈아드릴게. 네. 근데 어머니. 이거 언제 먹어요? 지금 먹어. 지금 먹어. 같이 먹어요. 같이 먹을까요? 네.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와 여기 아로니아 가루를 넣어가지고 옆플레이라고 색이 완전 보라색. 먹기 싫어하냐 옆플레이. 한 번 더 넣어야지. 나는 맛있게 나는 생 거를 좀 넣어야지. 와, 아니 근데 맛있네. 네 맛있어요. 더 담백해. 담백하고. 네, 와 진짜 맛있다. 아, 그만 핥아. 내가 또 줄게. 아, 근데 이거 버릴 게 아까우니까. 이거 보면 며칠 굶는 사람인 줄 알겠어. 눈에도 좋고, 당뇨에 좋고, 피부에 좋은 알맞다. 단양 아로니아가 최고야! 소백산자락 두메산골 어이곡미
아로니아만 좋은 게 아닙니다. 어이공리에서만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체험도 있다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있는 쪽으로 오면요, 네. 엄청난 볼거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 3남매가 왔거든요. 대체 뭔가요? 네, 삼굿구이 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삼굿구이요? 네, 삼굿구이. 오. 대마할 때 삼. 네, 삼.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원래 이걸 하려면 막 동네 어른들이 총동원되고 아이들까지 총동원되고 하거든요. 그 정말 고기 갖다 놓고 막 부침개도 굽고 하면서 하는 게 동네 급한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을 어원을 거기서 따와가지고 대마의 그 삼의 삼자하고 급한 잔치가 벌어져서 굿해서 삼굿국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네, 반대의 마을에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봤던 거를 체험하려고 축소해서 했어요. 네. 그래서 대마 대신 오늘은 이제 감자, 고구마하고 계란을 넣고 네, 해서 그 삶아내던 것을 대마가 아니라 고구마하고 계란을 삶는 거 반, 굽는 거 반 해서 먹을 거예요. 완벽하다! 맛있겠다! 완벽한 체험이네요. 아니 여기 조금 전까지 먹을 때까지만 해도 아니 보은이가 자꾸 코를 벙글벙글 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있었네! 네. 일단 체험하면 체험하고 나서 먹어야 좋아요. 아, 그럼요. 네. 자, 요건 고구마입니다. 네. 우리 여기 우리 아이들이 심은 거예요. 오. 유학원 아이들이 심었고 수확했고. 잘 먹을게, 얘들아. 네. 고마워. 네. 달걀. 야, 달걀도 있고. 네. 어이공리에서는 한뜸이라는 이름을 걸고 지난 2003년부터 농촌 거주 팜스테이와 더불어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도입해 왔는데요. 덕분에 아이들이 북적북적 마을의 활기가 차고 30가구밖에 안 되던 가구수도 50여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아이들과 함께 삼굿구이 체험 얼른 시작해볼까요? 이렇게 덮습니다. 아, 그 위에다가? 네. 아, 그 이렇게 하면 익어요? 아니, 어떻게 익지 이게? 아,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 여기 잘 돼. 네. 아니,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있는지 안 있는지 일단 해봐야 알아. 해봐야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있고 안 있고는 이따가 제가 하라는 대로 잘 하면 익을 거고 잘 못하면 안 익을 거예요. 위원장님 우리랑 밀당하시네. 아, 원리가 어떤지는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이거 밖으로 나가면 고구마가 안 익어요. 예, 걱정 마시죠. 책임은 덮은 사람 주는 거야. 일단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자고요. 자, 이리 오세요. 네. 자, 같이 덮어주세요. 못 먹어, 이제. 자, 됐습니다. 거기 됐습니다. 네, 거기서 수시로 지금도 칩을 덮을 거예요. 네. 덮으면 이제 연기도 나고 또 김도 막 올라올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덮으세요 하면 빨리 덮어야 되나? 빨리 덮어야 됩니다. 와, 지금부터 이 열기가 밖으로 나가면 진짜 안 돼. 네. 이 열기는 오케이. 계속 머금고 있어야 되고 이따가 이제 물을 부어서 증기가 발생하면 증기가 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구마 계란이 익습니다. 네. 안 그러면 안 익은 고구마 먹을 수 있어요. 그 빨리 얼른 실시할까요? 자, 집을 덮습니다. 집을 어떻게 덮느냐 하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쫙 피줍니다. 네. 타기 전에 빨리 해야 되네. 불붙네. 자, 빨리 덮어주시고 자, 연기 안 나가게 빨리! 빨리! 저짜게 빨리! 저짜 연기! 여기! 저짜게 집도 안 보이고! 자, 가운데 됐어요! 가운데 됐고, 가우로! 아니, 근데 이렇게 했는데! 네.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열기가 절로 이동하는 거지! 아니, 아까 그랬던 거 같아! 불러오라고! 아니 어떻게 비법을 알려주세요? 아니 왜 일로 지금 여기가 다 막혀 있잖아요. 네. 그 구멍이 쓸게 뛰어야지. 어디 구멍 없었어요? 아까 네. 제가 확인했어요. 알려줘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어떻게? 여기 앉아 여기 앉아서요. 여기 앉아가지고. 아버님 잘하시네. 한번 해보자. 여성 이렇게 하고. 아, 고구마랑 달걀 잘 익겠네요. 네. 아니, 이거 원리 아는 사람. 네. 오! 우와! 정말 나와.
차가운 물이잖아요. 네. 이거 밑에는 뜨거운 달걀이 돌이 있잖아요. 그치. 네. 차가운 물이랑 뜨거운 물이랑 만나면 증기가 발생하잖아요. 그치. 그게 이쪽으로 가서 달걀이랑 고구마를 증기로 익히는 거예요. 아!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이 원리는 아니네? 네. 정확히 아닌 걸로. 그러면 이거하고 절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설마 주문을 건다고 마법이 이뤄질까요? 뜨겁게 달궈진 돌에 수증기를 발생시켜 고구마와 계란을 익히는 건데요. 구멍을 파서 수증기를 내는 과정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게 물 불 때 잘 해가지고 네. 정말 팍 커지고 김이 많이 올라오게 하면 네. 그분은 아들이 한 명 더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은이 이게 막 올라오면 네. 소은이 한 번에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은 됐고, 저는 인생 모인 남은, 인생 모인 남은 대왕 나기를 기원하면서 와, 와, 와. 이렇게, 네. 와, 와. 이렇게. 자, 준비됐습니다. 우와, 연기가 엄청나네요. 자, 빨리. 뭐해? 어째 느낌이 좋습니다. 이러다 오라버니 진짜 올해 대박 나겠는데요? 자, 또 누구 하고 싶은 사람? 우리 친구들 중에서 하고 싶은 사람. 성성성, 너 나와봐. 제일 먼저 손 들었어. 일로 나와봐. 좋아. 우리 친구들. 어디? 어디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가곡초등학교 9학년 3반이요. 제 꿈이 잘 이루어지겠어요. 내 꿈이 뭔데? 솔직히 꿈. 래퍼! 자, 그럼 성우기로 쓰니까 야, 자, 래퍼가 되겠단다. 야, 래퍼가 되면서 자, 더 오셔! 마음을 담아 힘껏 구멍을 파는데요. 나온다. 쫙 뻗. 야, 꿈 이뤄지겠다. 자, 비벼. 세게 비벼. 거기서 랩 한번 가자. 시작! 너희 옷이 그게 뭐야, 얼른 가 입어. 고질로이 필라 스크린 섞은 바보 너희 아부키가 다 답이 없다고 나랑 같이 쇼핑 가자 용돈 갖고 와 여름엔 덥게 겨울엔 춥게 FLEX 질투와 시샘 바르면서 우리 멋있어 이자 와 야 이거 잘하는데 인생 뭐 있나 좋습니다 이제는 시간의 바통을 이어줄 차례 한바탕 노래와 춤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즐겨봅시다. 위원장님, 네.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이제 10분만 더 있습니다. 10분! 여러분, 네. 이제 딱 10분만 기다리면은 저 둘째 보원이의 아름다운 먹방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세요. 지금 바로 10분 뒤에. 자 그럼 고구마와 계란이 익을 동안 삼남매 다른 체험거리를 찾아볼까요? 복주머니 완성되는 모양인데 이 안에 솜도 들어있고 계피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향낭이라고 부르죠, 향낭. 모처럼 동네 주민과 삼남매, 아이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인 자리. 꼼꼼하게 바느질해서 주머니를 만들어 복을 꽉꽉 채워넣자고요. 완성! 아이고, 다들 잘 만들었네요. 그런데 10분 지나지 않았나요? 고구마랑 계란 다 익었겠는데요? 자, 지금 여기 달걀을 지금 꺼낼 거예요.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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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잠깐요. 아니 너 뭐가 보이니? 뭐 보여? 달걀이요. 이게 뭐야? 와 좋다. 김이 모락모락 고소한 냄새가 폴폴. 야 이거 군침 돕니다. 어서 맛을 볼까요? 아이고 잘 익었네. 5.1도 입에서 살살 녹는지. 냄비에 삶아먹는 계란, 고구마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따끈따끈하고 고소하고 달달하기까지 한 게 오늘 점심은 이걸로 끝내도 되겠는데요. 여럿이 어울려 맛있는 거 나눠 먹으며 하하호호
아이들 웃음소리와 함께 온 동네 행복이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한바탕 즐거운 체험을 마치고 어느새 늦은 오후. 한 줌 남은 겨울 햇살이 차갑게 식기 전에 삼남매 잠시 마을 산책에 나섰는데요. 야, 야 달걀하고 고구마 좀 먹었다고. 야, 그게 왜 그냥 든든한 게? 어, 좋아요. 아유, 좀 더 먹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전통체험하고 재밌다. 우리나 여기 아니면 어디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와. 아니 그리고 체험할 게 이렇게 많냐 이 말. 그러니까. 심심하지가 않죠. 그치. 재밌어. 와. 진짜 재밌다. 날씨도 좋고. 아, 좋다. 그지. 아, 좋아. 와라 이거 담배야. 와. 이거 너무 큰 줄은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맞고. 여기 뭐가 사? 어? 이장님 아니야? 네, 아, 맞네! 네. 이장님! 아이고, 이장님! 아이고! 그다 어디 가세요? 예, 저 보다시피 네. 여기저기 단체가 있잖아요. 네. 이 동네는 연탄 때는 집이 많아요. 오, 그래서 연탄 갖다 주러 가요. 연탄 갖다 주러요? 아, 예. 연탄 배달을? 아니, 왜 혼자서 가시는 거예요? 예. 가서 그럼 우리 해야지. 가서 우리 좀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예, 그럼 좋죠. 아, 좋아요, 좋아요. 맞아, 맞아. 먼저 출발하세요. 예, 차 쫓아갈게요. 예, 예. 출발, 출발. 그럼요. 힘쓰는 데는 삼남매가 자신 있죠. 가득 실었네. 어, 가자. 아, 이거. 가자. 하나 둘. 야, 두 개씩 되겠어? 두 개. 조심.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어. 이장님, 한 두 번은 가야 되겠는데? 오늘 연탄 배달할 집은 차가 들어가지 않는 좁은 골목에 있어 이렇게 손으로 나를 수밖에 없답니다. 아직도 연탄 떼는 사람 있어? 아니, 연탄 떼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동네 여러 집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와, 아유. 아니 그러면 겨울 되면은 이장님이 네. 많이 이렇게 연탄 좀 이렇게 좀 날려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네, 어려운 집에는 도와줘야죠. 아, 여기 지금 가는 것도 어떻게 저 혼자 네. 사시는 분이에요? 예, 혼자 사시는 분인데 아. 연탄 같은 거 네. 예, 함부로 움직이지 못해요. 아, 그래요? 예, 한 분 정도 가는 정도죠. 네. 도시 사람들은 요즘에도 연탄을 떼나 하겠지만 아직 고향 마을에는 하루 연탄 서너 장으로 겨울을 나는 집이 많죠. 야, 수빈아 이제 점점 힘들어졌어. 야, 한 장씩 할까 이제? 야,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이장님 만나가지고 야 정청부터 이렇게 딱 이게 좋은 일 하니까 야 뿌듯하지 않아? 아, 그래. 야. 좋아. 야, 우리는 좋은 일 하고 살아야 돼요. 맞아, 그래 못 받아. 네? 그럼 복을 좀 받아야 돼요. 자. 저 뒤에까지 꽉 채우고. 오, 오빠 조심해요. 어, 우차. 아이고. 어, 무거워. 저 돌이 많아가지고 땅에. 조심. 아이고. 아. 어. 오빠 조심. 자. 삼남매가 연탄 배달을 하는 할머니 댁. 비록 할머니가 자다 한 번씩 깨서 연탄을 갈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추워서 잠을 설치는 일이 없도록 삼남매 힘을 내보자고요. 아, 삼남매 연탄 배달 언제 해봤어요? 아, 그럼요. 예, 잘하시네. 겨울 되면 예? 저희가 밥 먹는 것보다 연탄 배달을 더 많이 했어요. 웃고 떠들기도 잠시. 이내 말수가 줄어든 삼남매. 그도 그럴 것이 연탄 나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빨리빨리 주십시오. 빨리빨리. 그래도 차곡차곡 쌓이는 연탄을 보니 뿌듯합니다. 두 분.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와! 마지막! 예! 와! 이왕 시작한 김에 연탄도 갈아들여야죠. 하얗게 탄 연탄을 꺼내 새 연탄을 집어넣고 잠시 후면 할머니 댁 아랫목이 따뜻해지겠죠. 오, 이 아랫목이 따. 그러니까 용철 오빠가 연탄을 갈아서 어떡하. 뜨끈하네. 아유, 저 딱 아랫목이 여기예요. 아, 여기는 뜨끈뜨끈해. 방은 항상 따뜻해요. 저기 어머니, 예. 오늘 저희들이 예. 삼남에 와서 이렇게 연탄 배달도 해주고 불도 예. 가고 어떠세요? 감사하지. 아~ 근데 어머니 이 뒤에 사진 보니까 어머니 젊으셨을 때인가 봐요. 네, 조금 젊었어요. 옆에는 아버님? 아니래, 아들. 아들이 맞대요. 와, 진짜 모양이다.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됐지요. 몇 년이요? 아마 손자가 서른 몇 살인데 가져가지고 저거 했으니까. 30년 전? 30년 전. 그 할아버님은 어디 가시고? 아, 벌써 돌아가셨어. 벌써 돌아가셨고. 아마 올해 한 15년 됐어. 오, 15년 됐어. 그리고 이제 아들네는 막 나가 살고. 네. 근데 내가 혼자 살아. 그럼 아드님은 종종 찾아오세요? 뭐. 이제 뭐 가끔 한 번씩 오지 뭐. 고다일 아들이 사명되니까 이제 네. 고다일은 이제 한 번씩 와. 아, 예. 돌아가면서? 야, 돌아가면. 고다일 돌아가면서. 고다. 아, 교대! 야, 교대로 와. 교대로 와. 야. 노래 한 마디 해봐요. 어, 가수인지 아신다. 어떻게 하셨어? 어이구. 아니, 근데 엄마 어떻게 하셨어? 한번 보니까 가수 같아. 그러면요, 어머니. 제가 노래 한 네. 짝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망무제 어른들의 가득히 심은 곡식은 봉업보고 간 후에 학발양친을 봉양하세 에헤이오 허야 어여라 난다 뛰어라 허송 세월을 말어라. 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아이고, 감사합니다.